고대 알아 노래 알아 시즌 6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 학교 최고의 가수를 학우들이 직접 뽑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 고대하라 노래하라 시즌 6의 진행을 맡은 오명주 문철민입니다. 철민씨, 저번주에 정말 춥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을 봤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뚜렷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나라인 건 맞지만 근데 그걸 하루에 다 겪을 줄은 몰랐다고 올렸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정말 말도 못하게 추웠죠. 아, 맞아요. 그래도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풀려서 다시 따뜻한 기온을 되찾았는데요. 아, 그런데 꽃 핀 거 보니까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네요. 아, 나의 여친은 어디에?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아, 철민 씨, 따뜻해지니까 괜히 봄 탓이나 봐요. 네. 제가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게요. 어? 어떻게요? 어떻게 달래줄까요? 오늘 참가자분들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자고요. 오. 어때요? 벌써부터 기대되죠? 네. 오. 네, 일단 오늘은 어떤 참가자분들이 나오셨을지 아, 제 마음을 좀 달래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참가자들 만나러 가기 전에 고대하라 노래하라 진행 방식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고대하라 노래하라는 한 해당 두 팀이 참가하고 매주 투표를 통해서 우승자를 뽑는데요. 투표는 SNS 40%, 방송 부문과의 제작자의 투표 60%가 반영됩니다. 이번 고대하라 노래하라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총 8회 방송에서 진행되는 두 번의 준결승전에서 두 명의 우승자들이 탄생합니다. 이 우승자들은 마지막 회에 있을 왕중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왕중왕전에서 우승하시면 15만원, 무려 15만원의 상금을 드리니 실력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물론 가수처럼 부르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가만 하셔도 기프티콘을 드리거든요.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제 마음을 달래줄 6화 참가자분들을 모시러 깨봅시다! 우!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분 모셔볼게요. 우!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일입니다. 오, 네, 박일님. 어, 근데 왜 별명을 박일이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박원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팬이라서 네, 제2의 박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 박일로 했습니다. 아, 그럼 약간 박원 넘버원 이런 느낌인가? 네, 약간 박원 다음으로 네, 박원 노래 가장 잘한 사람이다. 오, 네. 네, 굉장한 자부심이. 네, 네, 노래 기대해봐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혹시 여기 고노에 참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어, 페이스북으로 고대하라 노래하라를 자주 봤었는데 네, 어, 저 나가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우승까지 어,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저 그러면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고대하라 노래하라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 실제로 방송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 학교 지나다니다 보면 그 스피커에 노래 가끔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게 들은 적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기억남는 곡이라던가. 네. 아, 정확히 이, 예, 공명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혹시 뭐 노래 관련 활동이나 다른 어떤 거 노래 관련해서 뭐 특별한 걸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 지금 인문대 소모임 그 네. 어쿠스틱 밴드 보컬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인문대생이세요? 아, 아니요. 경제학과 학생입니다. 아~ 네. 어, 근데 인문대 학생이 아닌데 인문대 소모임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 네. 거기는 이제 그 어쿠스틱 밴드가 사실 우리 학교에 거기밖에 없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맞는 색을 찾다가 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구나. 오, 처음 알았네요. 네, 저는. 저도 처음 알았던 알게 된 정보라서 되게 신기하네요. 그럼 막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대동제 때 공연도 하고요. 버스킹도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막 계속 연습도 하고 네네 계속 어, 멋있다. 무슨 곡 연습해요? 잭스키스의 커플. 아, 아 네. 그걸 어쿠스틱으로 네네. 풀어낼 수 있고 네, 풀어낼 수 있어요. 와. 네.
어, 아, 되게 멋있네요. 대동대 때 한번 네. 가 놀러 가야겠네요. 네. 오세요. 공연할 때 네. 초대 자, 초대 안 해도 뭐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는 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저희도 가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가서 들을 테니까 연습 많이 해서 네. 네 좋은 알겠습니다. 곡 들려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박원의 노력이라는 노래를 부르시게 될 텐데 왜 이 노래를 고르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노래를 많이 해 봤는데 이제 주위 분들이 네. 그런 고음 지르는 노래보다는 그냥 중저음을 활용해서 아~ 좀 예, 그런 노래를 잘하는 것 같다는 소리 들어서 그런 가수를 찾다가 박원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까지도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노래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혹시 이제 부르기 전에 뭐 내가 딱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 같은 거 있으신지 네 박원 다음으로 박원 노래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 알겠어요. 오, 엄청난 자신감. 그러니까요. 정말 기대가 엄청 되는데. 네. 정말 잘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박일님이 부르실 노력 듣고 오겠습니다.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단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 만나는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서로가 다르고 특별하다고 같은 건 운명이라 했던 것들이 지겨워져 넌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할까 내일보다 오늘 더 사랑할 텐데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네, 그럼 두 번째 참가자분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님. 네. 별명을 상고라고 지으셨는데 왜 별명을 그렇게 지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20살 때 네. 친구랑 술을 마셨는데 네네. 이제 제 이름이 상고랑 되게 비슷해요. 아.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상고라고 부르더라고요. 전 상호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 네네. 뭐지? 하다가 친구들이 다 상고라고 왜 부르냐. 아. 그때 그냥 20살 때 잠깐 별명이 상고였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고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고하니까 좀 연상되는 단어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상업고등학교라든지 상고 목이다.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 별명이니까 전 그래도 뭔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간 느낌이 그 친구 사투리 쓰셨나요? 아, 예, 경상도 사투리. 야, 상고야. 네, 그런 느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혹시 이제 저희 고노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해보고 싶었어요. 네, 작년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치? 작년에 하는 걸 봤는데 네. 작년에는 홍보 제가 못 봤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요? 2학년이다 보니까 2학기 때 제가 그 페이스북을 친구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못 보고 지금 이제 보고 신청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럼 혹시 뭐 들었던 것 중에 진짜 내 경쟁자가 여기에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그 목요일 날이었을 것 같아요. 목요일 날 그 빨래 이적의 빨래를 밖에서 들었거든요. 하는구나. 되게 잘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서 좋은 추억, 좋은 경험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그러면은 페이스북으로 고노를 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빨래도 방송으로 들었다고 라이브로. 하시니까. 라이브로 듣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한번 더 보고요. 정말 애청자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전에 노래 관련 활동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신가요? 노래 제가 원래는 제가 지금 대학을 두 번째 다니고 있어요. 진짜요? 네. 뭐 작년에는 저번에는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원래는 음대에 다녔었습니다. 노래를 한 건 아니고 네. 기타를 쳤었거든요. 근데 기타를 치다가 손목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능 공부를 봐야겠다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된 건데 네. 뭐 중간중간 열흘도 있었고요. 근데 노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래를 한 적은 없고 대신 이제 뭐 밴드나 버스킹 같은 걸로 기타나 아니면 퍼커션 그런 역할로 많이 들어갔었죠. 완전 진짜 다사다난했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그렇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저는 진짜 기타 그렇게 심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다시 네네. 치고 있습니다. 진짜요? 조금씩 다시 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기타 가져오셨으면 네. 한번 또 이렇게 시켜봤을 텐데. 싱어송라이터 느낌으로. 기타를 안 가져오셔서 못 시켜볼 것 같네요. 네. 아쉬워요. 혹시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좋아하는 노래였고 뭐 실제로 좀 비슷한 일도 겪어봤고. 아, 진짜요? 네. 노래 제목이 이제 미워요라는 노래죠, 정인의. 네네, 그렇죠. 맞아요. 예. 혹시 뭐 미워할 일이 있으셨나요? 누구야? 아니, 미워할 일 그게 미워하는 가사가 아니고 네. 사실 이제 나는 너가 좋은데 네. 넌 나한테 그 예전 그대로처럼 그냥 편하게 대한다. 네. 나는 그런 너가 밉다 이런 좀 가사거든요. 밉죠. 그럼 미운 거죠. 네. 내 마음 알면서도 그렇게 대하는 너 화가 나네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니, 이제 제가... 의미를 곱씹어보시는 그 노래 들었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었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나는 헤어졌는데 너가 나한테 웃으면서 잘 다니고 그렇게 해라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작년 4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막 하루 종일 불렀던 기억이 있는 이렇게 오늘따라 안타까운 사연들이 한번 울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만 슬퍼야 되니까 네. 이제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네. 혹시 부르기 전에 각오 같은 거 한마디. 네.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지금 감기 또 환절기 하다가 지금 네네. 일주일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었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잘 불러보겠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아, 정말로. 많이 안타까웠던 인터뷰였던 만큼 네. 정말 노래 잘해주시면 좋겠네요. 긍정적이세요. 긍정적이야. 긍정적.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참가자분 상고님의 미워요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명의 참가자분들의 인터뷰와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고대방송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상이 올라올 예정인데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영상 올라오면 가장 좋았던 노래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투표가 준결승전에서 듣고 싶은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방송 마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철민씨, 앞으로 2주 동안 중간고사 때문에 고대하라 노래하라 방송이 없다면서요? 네, 아쉽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로 인해서 방송이 없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3주 뒤에나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정말 아쉽네요. 그럼 여러분, 3주 후 목요일 저녁에 더 반가운 목소리로 만나요. 안녕! 이상으로 고대하라 노래하라 시즌6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아나운서부, 기술의 이지민, 진행의 오명주, 문철민이었습니다. Picking on me like a dinner plate. You hit during classes and in between. Dunk me in the toilet, it's not what you that claims.